안녕하세요. 몽땅전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셨네요. 아, 이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변호사님 바쁘신데 괜히 또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하다 제보하게 됐습니다. 아, 변호사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 차량 주의와 불방정사, 또 불방정사는 진짜 눈에 보는 거 다르다. 바로 앞인데 불방은 멀리, 불방정사는 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실제 바로 눈앞이에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작아 보이지만 눈에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블랙박스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하고 블랙박스에 찍힌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예, 그걸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보이는데, 야,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차이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요. 저쪽에 차가 한대 오는데, 오! 예, 진짜 깜짝 놀랐네. 저런 차 뒤에 사람이 차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네, 저쪽에 차가 금방 섰습니다. 저차 뒤쪽으로 여기 사람 걷뛰는데요. 저기 여성분이요. 예, 요거 빵 뒤에 있는.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안 보였는데 이걸 보신 게 아니라요. 혹시 요 뒤에서 애들이 내릴까 싶어서 애들이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에!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래도 저 아줌마 보내요. 그 순간에 보내요, 그래도. 보통 안 보고 뛰는데, 야, 보내요, 그래도. 예. 보고, 그 발은 먼저 나가고 있어요. 네. 먼저 봤었어야죠. 네. 저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시는데,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갑자기 나올까요? 오른쪽에 펜스도 있는데,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양이야? 고양이네, 고양이. 가, 빨리 가. 맞은편에 차가 섰네요. 야, 어이, 새끼. 어이구,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그렇게 가면 어떡해, 마. 그럼요, 그럼요. 돌아버리겠네. 시커먼 거 나왔을 때 진짜 사고 날 뻔했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돌아버리겠네. 우리 몽땅전자님. 요번에는 아마 선물 모자랑 조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원래 요번 주 말에, 원래 오늘쯤 도착하기로 했었는데요. 아,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망토가, 매직 망토가. 거기다 로고를 좀 새겨야 되는데, 로고 새기는 게좀 늦어진답니다. 아, 모자랑 조끼랑 있고 또 실험 영상 좀 올려주세요. 네, 좀, 뭐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망토도 보내드리겠습니다.